답이 없는 거죠. 당연히 A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얘가 답이고 얘 때로는 얘가 답이고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치사율이 높은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체크포인트에 있을 겁니다. 유병률과 발생률의 관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뒤로 갈까 합니다. 거기에 기간 유병률, 시점 유병이 되는데 이건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발병률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유병률 또 발생률을 배웠는데 발병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발병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A 지역에 지금 홍역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쓰러지고 중환자실 가고 거기 딱 가면 사람들 다 쓰러져 있는 거야. 대서특보감지. 예. 그래서 대서특보를 하려고 했더니 자, 발생률 뭐예요? 중앙인구수분의 홍역에 걸린 신환 환자 수잖아. 그럼 중앙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1이 나왔어. 그럼 뭐 A 지역의 홍역이 지금 발생률이 0.001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래? 장난해?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시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분모를 살짝 바꿉니다. 분모를 뭐라고 밝히냐면 위험에 노출된 인구수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위험에 노출된 인구수분에 신환 환자 수. 그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A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게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우린 발병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발생률하고 발병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터져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메르스가 터졌을 때 원래 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병원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 수 분에 그렇죠? 그리고 메르스에 걸린 사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발병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 수치가 되게 커지죠. 그럼 주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되게 무섭다 이거. 메르스 걸리면 무조건 죽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쩍 이럴 땐 국가에서는 발생률을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분에 이렇게 구해요. 그 수치가 작아. 그럼 우리는 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이 본다. 외국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발병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발생률과 발병률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자면 그게 또 특별히 구분하자면 이거는 아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따로 뽑은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발병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발생률과 똑같이 면역을 가진 사람 기존 환자들은 빼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체크포인트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를 볼 거냐면 거기에 이제 기초 감염 재생산수 이걸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있고 감염 재생산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기초 감염 재생산수부터 볼게요. 자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할 때 감수성이 모든 인구가 있대 말 그대로 면역 인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면역 인구가 한 명도 없다고 했을 때 감염성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는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를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 그러니까 한 명도 면역 인구가 없을 때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났어. 이 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평균 인원수를 우린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반면에 감염 재생산수. 자, 면역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도 우리 좀비에서도 물려도 그 병에 안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면역 있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평균 인원수를 감염재생산수라고 하는 거죠. 결국 감염재생산수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감염재생산수가 R이라고 표현하는데 R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는 아, 그 질병 곧 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R이 1보다 커. 그럼 이거는 질병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R이 1이면 이건 이제 풍토병.